우리 3학년 8반 애들이 개주식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중간고사 2주일 전쯤이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셨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 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시작 많이 했어요? 네. 날씨 좋죠? 네. 권영아. 예. 유리나. 네. 김재로. 예. 김태환. 예. 유형우. 이치만 안 되겠구만. 개도시. 네. 김명수. 예. 상고. 예. 상고. 예. 지영과. 예. 이은정. 명훈. 박현혜. 최선영. 예. 최진성. 박윤미. 자, 다음 주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네, 레포트 주제는 각자 이메일로. 당글. 당그? 형님. 야야야 동파라, 야 어디 갔나?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새끼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라. 아이 나 이 새끼들 진짜. 샤! 씨발. 아이 씨발놈이 진짜 이게 진짜 씨발놈아 놀랬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이 옛날에도 한번 그랬는데 얘가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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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진짜! 미련아. 투식 오빠. 뭐야? 말로 표현해야지. 사랑해. 어이, 사랑해. 사랑해 더 크게. 아이, 사람들 다 듣게.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 어, 알았어. 사랑해. 알았어. 위험해. 위험해. 어. 에이, 이거 원망신스러워서. 아니, 이 바닥 생활이 15년째인데 그깟 테니스부한테 당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형님. 그 홍콩 투자 유치 것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응? 주인이 형 한 거예요? 응? 언제입니까, 언제? 응? 일처리가 그래갖고, 이게 투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응? 대학도 대출로 다닌다고 합니다, 형님. 그거 3분의 1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 졸업장 따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형님? 아무튼 강남을 주식에게 넘기시겠다는 큰 형님의 말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형님. 예, 반대입니다.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형님.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 개사장. 대학생들하고 노느라고 신수가 훤하네. 사람들 그놈이 뭐 대출하고 학교라는 건 학교 가봤어. 덕분에 부를 거라고요. 우리 두식이가 올해 몇 학년이지? 4학년입니다, 형님. 졸업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빵꾸란 거 넣고. 아, 빵꾸는 무슨. 요즘 국산 타이어도 워낙 좋아서. 두식아. 네, 형님. 난 말이다. 네가 네 힘으로 대학 졸업장 따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근데 말이다. 대출은 받지 마라. 비싼 이자 물고 하는 사업,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아, 형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 주부터가 저희 학교 현장 실습 기간입니다. 현장 실습? 네, 졸업을 앞두고 사회 경험을 쌓게 해서 학점에 반영하는 뭐 어떤 그런. 아, 그 장기수들 출소하기 6개월 전에 하는 거 그런 거? 아이씨. 왜? 지난번 카즈오빠 사건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당분간 학교에 가셔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장 실습.